뭐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누가 되건 의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석으로 최종 정리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입니다. 어쨌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민주당이 50.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했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불과 5.4%포인트밖에 득표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마치 100%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늘자 1면과 3사면 그리고 4설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 여론을 참고할 수 있는 로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여론조사 항목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신년회담에서 밝힌 신년 대담에서 밝힌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국회의장 탈중립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회담 필요 여부 그리고 의대 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일면기사입니다. 일면기사는 지금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고 국회의장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제목의 키워드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3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4%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필요하지 않다는 41.6%보다 9.2%포인트 높았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서고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지금 탈중립 선언으로 누가 먼저 탈중립 선언을 하느냐 꼭 경쟁을 붙은 듯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관례다 이런 응답이 51.5%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치적 중립이 관례라는 응답이 48.7%로 그렇지 않다는 35%보다 많았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46.4, 46.8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놓고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12주째 이어졌는데 의대 정원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72.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드러낸 것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집중 분석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사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은 지금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이 16일 날 실시됩니다. 원래는 관례대로라면 사실은 다선이 우선이고 다선이 같은 선수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이 순서대로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경선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겠다면서 너도 나도 탈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목은 국회의장은 정치 중립 지키라는 게 민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장 관례가 정치적 중립이다라는 주장에 응답자 중 51.5%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4.10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했지만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바라는 게 바라는 심리가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론과 달리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합의 추진을 요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쌍욕이 난무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김 의장 결국 민주당에 굴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제 5일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품격을 상실한 정치 현실에서 매우 신선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애쓴 국회의장을 쌍욕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다. 민심은 언제나 이런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정당 지지층별로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48.7%, 국민의힘 지지층이 60.4%, 개혁신당 지지층의 59.9%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0.9%가 찬성이고 40.5%가 반대를 선택해서 팽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얘기를 보면 추미애 6선입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조정식 의원은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입니다. 이 명심은 당연히 저에게 있다. 정승호 의원, 여야를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대우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우원식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각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다 못한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쪽 당적을 가지고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누가 되건 의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보면 국민 3명 중 2명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친인척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품격을 갖춘 활동형 퍼스트레이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배우자를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64%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이 질문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가릴 것 없이 모두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 비율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지층 모두가 지금 골고루 제2부속실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으로 지금 기대를 모았던 협치 기류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안 단독 처리로 지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과반 이상은 협치를 이어갈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0.8%,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41.6%였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민주당은 걸핏하면 지금 뭐 총선 민심을 들먹이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4%,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9.9%가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극소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10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의회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고, 심지어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죠.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민심으로부터 괴리되는 것은 그리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그러죠. 총선 민심 걸핏하면 이제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총선 대부분의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9%가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꺼내들고 지금 무려 15분간 무례한 낭독을 했죠. 심지어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라라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동 후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였죠. 그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회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처럼 추가 회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지금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의제 협상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국정기조 전환 의지부터 밝혀라, 지난번처럼 결국은 항복선언부터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사회동이 다시 추가로 성사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지금 무너뜨리려면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주면 안 되고, 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지면 탄핵을 외치든지 임기 단축을 외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의 억지가 마치 전국민의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의석으로 볼 때, 저 22대 의석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170석으로 최종 정리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입니다. 어쨌거나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민주당이 50.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했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불과 5.4%포인트밖에 득표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마치 100%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사실상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민주당 지도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부 전망도 할 수 있게 해주죠. 민주당이 향후 앞으로 대여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의원들이 워낙 지금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 또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초선 의원들 지금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민주당 아마 앞으로 더욱더 강성으로 강성 모드로 아마 당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의 일반 지지층들 끝까지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구하기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미션 수행을 생각할 때는 지금 방향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지도부들도 초강성들로 채워놨죠.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당히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